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수수께끼 같은 말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폭풍전 고요라고 한 데 이어서 이번엔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문답하듯 말하는 게 고도의 전략이란 평가도 있고 그냥 관심 받고 싶은 것 같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상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하고 많이 합의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끝맺음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군사적 대응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지금은 폭풍전 고요란 수수께끼 같은 발언의 연장선입니다. You guys know what this represents? Well, maybe just the calm before the storm. What storm, Mr. President? You'll find out. 해석은 분분합니다.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에 군사 대응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북한의 행동 반경을 제약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TV 스타 출신의 허세란 혹평도 있습니다. They certainly don't want us to be the bullies in the schoolyard taunting North Korea to go to war with us. 이런 애매모호한 발언이 도발 억제 측면도 있지만 긴장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화나 협상보다는 당분간 제재와 압박, 군사적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북한을 최대한 몰아붙이겠다는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